컴퓨터를 통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이 차세대 농업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. 이런 가운데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소개합니다. 제주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팜 교육장입니다. 시설하우스 곳곳에 있는 센서가 젤리토마토 재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, 일사량 등을 알려줍니다. 햇빛 양이 많아지면 차광막이 저절로 닫히고 환기가 필요할 땐 환풍기가 돌아갑니다. 물과 비료도 미리 맞춰둔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 공급됩니다. 농업기술원은 스마트 농업 기술 소개와 현장 검증을 위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보통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자가 노력비, 그래서 경영비가 한 13% 정도 절감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현장이 없을 때 그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가장 농가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스마트팜에서 수집되는 농업 데이터를 연구해 제주 지역 최적의 생산 모델을 조사하고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누구나 스마트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도내 과수농가 가운데 스마트 농업을 도입한 곳은 전체의 2% 수준입니다.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면 농가 한 곳당 1,300만 원 이상의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는 등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.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가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